아침을 뜨겁게.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. 네,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.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.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, 오늘은 스튜디오에 안 보이네요. 네, 오늘은 전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축구의 계절 6월이 마무리 수순입니다. 올림픽팀 김학범호가 도쿄전의 마지막 실전이죠. 어제 예. 가나를 2-1로 이겼습니다. 네.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정호영이 선제골, 또 울산의 이동준 선수가 결승골 넣었고요. 1차전 때 한 명 퇴장당하고도 3-1로 이겼던 김학범호, 어제도 이기면서 두 차례 평가전 완승을 거뒀습니다. 예. 어제 경기에는 그 슛돌이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을 했거든요. 네. 올림픽팀에 나선 첫 번째 경기였고요. 2001년생 20살로 팀에서 사실 맏형보다는 4살이나 어린 막내인데 중원에서 날카로운 패스 여러 차례 뿌리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. 예. 경기 후에 화상 인터뷰도 이강인이 했는데 올림픽은 모든 선수가 꿈꾸는 무대고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욕심을 감추지 않았고요. 예. 도쿄에 간다면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고 선수와 코치진이 원팀이 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예. 김학범호 다음 주에 소집 훈련 한 차례 더 있고요. 30일에 나이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 3명을 비롯해서 도쿄에 가는 완전체 18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예. 엔트리가 뭐 워낙에 적어서 바늘구멍 경쟁이 불가피해 보여요. 예, 그러니까요. 그 슛돌이 이강인 얘기하시니까 또 이강인의 첫 스승 유상철 또 감독이 생각나네요. 예. 그렇죠. 어제도 예. 뭐 관련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예, 많이 슬펐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예. 자, 축구 소식 하나 더 볼까요? 베트남에서는 지금 영웅이죠? 박항서 감독. 뭐 또 유쾌한 사고를 쳤다고요? 네, 뭐 박항서 매직 살딩크,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살딩크. 베트남을 예. 예.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이끌었습니다. 뭐 우리는 맨날 나가니까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베트남은 예. 축제예요. 예. 새벽 1시 45분에 킥오프한 경기였고 아랍에미리트랑 2차 예선 최종전에서 베트남이 2-3으로 졌거든요. 예. 근데 선두면 최종 예선에 가는 거고 조 2위는 다른 조 2위랑 성적을 따져서 승점이 좀 높은 팀이 최종 예선에 가는 건데 예. 베트남이 2위 중에 4등을 하면서 5위까지 주는 최종 예선 티켓을 확정을 했습니다. 예. 뭐 동남아 뭐 태국, 미얀마, 필리핀, 인도네시아 뭐 다 나왔는데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이 유일하게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랐습니다. 예. 베트남 당연히 축제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 7월 1일에 최종 예선 조추첨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벤투호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이 맞대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월드컵 최종 예선 두 조로 하거든요. 그래서 예, 예. 피파 랭킹에 따라서 시드를 받는데 이란이랑 일본이 톱 시드를 받고요. 우리랑 호주가 2번 시드를 받습니다. 예. 이 얘기는 우리는 숙적 이란 혹은 영원한 라이벌 일본 중에 한 팀이랑 무조건 붙는다. 예, 예.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이제 진짜 승부, 흥미진진한 승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9월부터입니다. 예. 9월부터. 네. 자, 어제 짧게 잠깐 언급했던 그 강동희선 감독이요. 네. 복귀가 우산됐네요. 네, 뭐 사면 복권 움직임이 있었죠. 강동희 전 감독 승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고 프로농구연맹 KBL에서 지금 제명된 상태거든요. 예. 동부 이끌던 2011년에 브로커에게 4,700만 원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, 정확히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2013년에 징역 10개월 나왔습니다. 예. 본인은 뭐 승부를 조작한 건 아니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 상황, 또 순위도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정규리그 막판에 주전들 체력 비축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네. 해명이 안 됐고요. 예. 이후에 출소하고 자숙하면서 2016년부터는 프로 선수들 대상으로 이러면 안 된다, 부정 방지 교육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본인이랑 또 10개 구단 감독이 탄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. 이제 좀 징계를 좀 다시 네, 네. 심의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어제 2시간 재정위원회에서 징계 해제 요청 기각, 그러니까 영구 제명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네. 승부조작의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거고요. 이 안건 앞으로도 재논의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. 네. 그래서 강동희 전 감독의 복귀, 사면 또 명예회복은 앞으로도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강정 감독 뭐 당장 지도자로 내가 복귀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했던 건 아니고 지금 두 아들이 중학생, 고등학생, 농구 선수예요. 예, 예. 그래서 아버지로서 명예회복이라도 좀 하고 싶었다. 이런 마음이 컸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시간이 좀 짧게 남았지만 김광현 네. 선수, 류현진 선수 출격하죠? 네. 나라인? 예.
나란히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는데요. 예. 토론토 류현진 선수 하고 있고요. 뉴욕 야키스를 상대로 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 네. 김광현 선수 잠시 뒤 9시 15분부터 마이애미전에 출격을 합니다. 오늘 예. 나란히 승전보 전해줬으면 좋겠네요. 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.